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니 오늘은 인진각 자유로를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를 따라가지고 인진각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가 차가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자유로예요. 뻥 뚫렸어. 뻥 뚫렸어. 건너편에도 한번 가볼까요? 건너편에도 간간이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 저 집중은 가마귀가 또 있어요. 아, 가마귀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인진각까지는 한 40km 떨어졌습니다. 인진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는 야외 공연장 쪽이 야외 공연장.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와서 연날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쌩쌩 부네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도 연날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추억이 그대로 살아나죠. 우리 어릴 때 다 연날리기 해봤죠. 공연장을 한 바퀴 한번 쭉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비무장지대를 갔다가 보면서 바로 저쪽이 임진강이에요. 임진강을 따라서 쭉 보는데 여기 거리가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네요. 철길을 한번 쭉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만은 달고 싶다. 목선 기찻길이라도. 참 많은 사연이 있는 그 민족의 아픔의 상징이죠. 예, 그렇네요. 여기가 저 철길 보이죠? 저 뒤쪽에 철길이 보입니다. 영상을 철길을 쭉 비추면서 보고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철길이 보이네요. 가까이로. 지금 저게 이제 일단은 달리진 않죠. 장단역이죠. 저게 전망대 올라가가지고 철길 그리고 임진강 건너편에 비무장지대를 갖다가 한번 비춰보고 있습니다. 전망대가 가장 높은 곳인데 올라가서 쭉 비춰보고 있어요. 잘 보입니다. 날씨가 약간 흐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 보이네요. 곤돌라 지금 설치하는 장면도 보이고요.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비춰보고 있습니다. 아, 임진각을 따라서 저기서 저 열차를 타고 언젠가 북으로 갈 수 있는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 아픈 역사의 상입니다. 임진각입니다. 사진으로 표시해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진각에 한 식당이 있어요.
이제 암에 있는 사람 사진도 있죠? 아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저분. 식사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임진각 자유로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